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를 알고 있거나 뭔가를 봤다는 뜻일 텐데. 그럼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렇잖아도 사무장님께 주변인 조사 부탁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네. 근데 권변, 조심 좀 해.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치면 어떡하냐? 제 말이요. 전 어제 진짜 변호사님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왜 죽습니까? 저 싸움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어제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잘못 맞았으니까 망정이지. 제대로 맞았으면 완전... 저 어제 진짜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으이그... 유서 씨, 권변이 말입니다. 은근히 약골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마약 밀매 사건을 다룰 때 범죄 조직에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범죄 조직이요? 예. 범죄 조직 두 군데서 서로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철두철미하면서 공명정대한 사건 해결 덕에 저희가 승소를 했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상대 조직 14명을 따서 17명이 한꺼번에 덤볐는데 오직 이 맨손으로 다 해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알아? 뭔데요? 깡! 응? 깡! 깡!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겁먹지 않는 이 깡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 건변은 머리는 좀 잘 돌아가는데 깡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깡이라는 게. 말로 하자. 말로 하자고. 말로 하자고. 머리카락 붙었어요. 머리카락. 건변은 깡 넘는데 어떻게 눈썰미 하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였지? 진짜 신기하네. 겁을 안 먹네? 반응을 안 하는구나 원래. 어휴 진짜. 참나. 어떻게 보였지 이게? 아유. 아유. 수명이 배달 가는구나.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 안녕하세요. 날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아니 저기 아까 보니까 그 정육점 집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던데. 아니 그렇긴 한데 왜 그러시오? 수명이가 그 여자를 짝사랑했어. 그래서 허구한 날 맨날 쫓아댕겼지.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자주 보셨겠네요? 아 그럼 봤지. 내가 이 동네 골목이랑 골목을 다 댕겨. 응?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럼 혹시 사건 당일에도 만나는 걸 보셨어요? 네? 박수명 씨가 그날 밤 임윤희 씨 집에 갔었다고요? 똑똑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어딜 가? 배달 가요. 할아버지 윤희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누나 이뻐요. 아이고 저리도 좋을까? 박수명 씨가 임윤희 씨를 짝사랑했다니. 그럼 사건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목격자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죠. 목격자가 아니라면 어? 어디 가시게요? 예. 임윤희 씨한테 좀 물어볼 것들이 있어서요. 어, 그럼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게 뭡니까? 뭐긴요? 홍삼이죠. 얼른 쭉 들이키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네. 어때요? 기운 좀 나요? 제가 특별히 변호사님 드리려고 챙겨온 건데.
변호사님 은근 약골이시잖아요. 약골이라뇨. 어제 오진심 씨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보셨나 본데 저 진짜 제대로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시간을 뻗어 있었을 텐데 그나마 저니까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 범인까지 잡은 겁니다. 근데 자꾸 죽을 뻔했다, 약골이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처벌하신다고요? 저를요? 어제 112에 신고도 해주고 병원도 따라가주고 그렇게 홍삼까지 챙겨줬는데 와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뭐 진짜로 처벌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무서운 언행이니 좀 자제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암튼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그럼. 오늘은 별일 없겠지. 이거 완전 불안해서.